여름이 다가오는데 그 혹시 나이대별 뭐 사고수라든지 물놀이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지. 우선 개띠 이제 엄마들 이제 애들 네. 16세랑 28세랑 이제 52세 거를 이제 대충 뽑았어요. 네. 아, 그 띠들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띠들이 5월달이고 6월달이면 5월달 얘기 음력으로 네. 그때는 조금 물놀이 가는 걸 조금 사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요 이게 세 개의 나이별로 개띠들은 16세, 28세, 52세. 52세. 예, 네, 조금 네. 원래는 달에 가 갖고 좀 좋지 않는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4월 달이 5월 달이 이제 음력으로 4월 5월인데 양력으로는 5월 달, 6월 달 얘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자는 형국이다라게 그래. 근데 또 여기서도 강조하지만 자기 생일에 따라 조금 이제 변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거 봤을 때에 개띠들이 5월 달, 6월 달은 좀 좋지 않다. 그럼 조심하고 넘어가자는 형국이에요. 16세, 28세, 52세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돼지들, 돼지띠. 돼지요? 돼지. 나이 이제 27세, 39세, 51세까지만. 근데 여기는 돼지띠를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띠도 여름에 5월달, 6월달은 조금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 가는 것도 뭐 많이들 좀 덜 가겠지만 내가 기도 간다라고 이제 차를 끌고 지방을 가다 보면 연휴 때 어떨 때 걸릴 때 있잖아. 그러면은 코로나 없어. 막 사람들 너무 많아. 예, 네, 막 대이동이야. 막 사람들이 막 미쳐버려. 그런데 이제 물놀이라는 것도 이제 간단 말이야. 그 시기는 그때 돼지띠가 이제 27세, 39세, 51세는 조금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요. 물놀이. 그리고 연 이어서 또 이제 또 얘기가 소띠. 소띠도 이제 37세, 49세, 61세도 이제 올해 삼재가 나가는 삼재 여기는 소띠가. 네. 그래서 각별히 4월달은 그냥 넘어간다라고 해. 음력으로는 4월이고 5월인데 양력으로는 5월달, 6월달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5월달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6월달에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때는 사고수가 조금 두렵고 물놀이 가서도 우리가 잴 수가 없으면 접시에 물래도 우리가 질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자기가 해당되는 나이라고 하면 좀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대. 61세도 그렇고 49세도 그렇고 37세도 그렇고 좀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연이어서 쥐띠 이제 얘기할게요. 쥐띠는 5월달은 괜찮아요. 그냥 무예무예 넘어가는데 6월달에 들어서가지고는 동서사방에 날 도와줄 자가 없다. 굉장히 힘이 들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제 쥐띠의 나이를 이제 따지면 38세하고 50세하고 62세인데요. 이 사람들은 6월달에 들어서 갖고 그때가 말에 이제 말의 해운년이라고 해요. 그때 돼가지고 말의 달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 사람들이 좀 시끄러워. 그래서 놀랄 일이 있다. 물놀이에 각별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옵니다. 일단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 네, 일단은 뭐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이제 이 몇 살 몇 살 무슨 띠 무슨 띠 해갖고 요약해서 이제 세 띠를 네 띠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띠, 돼지띠, 소띠, 쥐띠 네 띠거든요. 근데 나이 수대로 자기가 몇 살 먹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자기 일이니까 귀담아 듣고 보겠지. 조심했으면 좋겠대.